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나 불의의 사고로 순교한 선교사 유가족 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 기독교 단체와 폐차 기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에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유가족 등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기독교 천사운동연합.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이 최근 친환경 폐차 기업 동강그린모터스와 협약을 맺고 폐차 브랜드 그린엔젤 폐차를 출범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선교사와 은퇴 목회자, 홀사모 등을 도울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도울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참 많은데 우리가 하는 행사를 통해서 도와야 되는데 자금은 모자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경기를 타지 않고 항상 폐차는 이루어지니까 후원금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의논한 끝에 폐차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불의 사고로 소천한 고 박용은 캄보디아 선교사의 어린 자녀, 이집트 폭탄 테러로 순교한 고 김진기 목사의 유가족 등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온 기독교 천사운동연합.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던 동강그린모터스 최호 대표는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의 사랑 실천 모습에 공감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나눔 사역이 열매를 맺어 지난 2020년 7월 23일 기독교 천사운동연합과 동강그린모터스는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 그린엔젤 폐차를 출범시키며 하락 나눔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은퇴하신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폐차를 통하여 기부하는 선도적인 문화를 장착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폐차 브랜드 그린엔젤 폐차는 앞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폐차 요청 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유가족 등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가 매서운 한파로 지쳐있는 요즘 그린엔젤 폐차를 통한 작지만 선한 사업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